헬로? 오늘 안주는 된장찌개에 무생채 만들어 봤습니다. 된장찌개도 최대한 간단하게, 무생채도 최대한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혼자 먹기 편하게 만든 거지만 맛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짠! 무생채 한입 드세요. 해물 믹스 넣고 된장찌개 끓여 보셨나요? 오랜만에 된장찌개 끓이니까 제가 된장찌개 처음 끓였던 때가 생각나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된장 풀고 바지락 조개 많이 넣고 두부 넣고 파놓고 타 놓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양파도 넣고, 넣으라는 거다 넣는데 된장찌개 엄마 끓여주는 맛이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시다 넣었니? 제가 장담하는데, 된장찌개에 다시다 안 넣으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맛 절대 안 납니다. 이 해물 모듬이 라면에 넣고 끓여도 맛있지만 된장찌개에 넣고 끓여도 진짜 맛있습니다. 가버렸? 사실 여기 무생채에는 식초를 취향에 따라서 한두 숟갈 넣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안 넣습니다. 왜안 넣냐면은 무생채는 밥을 비벼야 되거든요. 근데 식초를 넣으면은 그 새콤한 맛 때문에 비빔밥이 저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비벼 먹을 거면 식초를 넣지 않습니다. 양파랑 해물. 밥 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 배립니다. 뭐 참기름도 두르면 좋고 고추장도 넣으면 좋고 취향껏 비비는 거는 취향에 따라 비비시면 됩니다. 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거 넣으면 짜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좋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족쇄? 간장 계란밥에는 계란을 반숙으로 하는 게 좋고요. 무생채 비빔밥에는 저는 완숙으로 합니다. 계란도 취향이 다 다르죠, 여러분?
제가 만드는 걸 보고 한 번씩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혼술족 여러분에게 이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드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구독!